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거된 배우 김성민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차례 필로폰 투약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재기를 바랐던 팬들 사이에서는 또 한 번의 검은 유혹에 빠지고 만 그의 굴곡진 인생사가 회자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10여일 앞두고 또다시 마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 현재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성민을 상대로 경찰이 마약 추가 투약 및 매수 과정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김성민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인 김성민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배우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캐스팅 단계에서 무산된 경우도 있고 복귀가 쉽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가 재기를 위해 노력한 시간보다는 또다시 마약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1995년 데뷔한 김성민은 지난 2002년 MBC 드라마 인어아가씨로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MBC 왕꽃선녀님, 환상의 커플, SBS 가문의 영광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난 2009년 KBS 남자의 자격의 멤버로 출연하며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이 프로그램으로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을 수상하며 배우와 예능인으로 탄탄 대로를 걷게 됩니다. Y스타 시청자 여러분, 2010년에도 저 김성민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보다 열심히 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드라마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2010년 12월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위기에 빠지고 마는데요. 김성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그맨 전창걸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밝혀져 연예계 마약 공급책과 전창걸 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사건으로 김성민은 당시 출연하던 남자의 자격에서 하차하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됐죠. 자숙 후 2년 만인 2012년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복귀, 2013년 더 이상은 못 참아와 지난해 TVN 삼총사로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재기의 기회를 노렸던 김성민. 오늘 좀 제가 좀 많이 웃어요. 카메라 앞에서. 근데 그전에는 그 웃음조차도 나한테는 너무 교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이 웃어보려고요. 또한 2013년에는 4살 연상의 미모의 치과의사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결혼식까지 3개월, 혼인신고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고려한 김성민은 지인들만 초대해 소박하고도 영화 같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결혼식 했어요, 저희는. 제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결혼해달라고 말을 했고 그녀는 허락을 했거든요.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는 너 참 멋있었다, 장모님은 너 정말 행복하고 부러워 보인다. 힘든 시기에 평생의 배필을 만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모습을 보였던 김성민. 참 고맙다는 말도 너무나 당신에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주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힘들 때 서로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잘게. 이렇듯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보였던 부부의 행복은 결국 또 한 번 김성민이 마약을 투약하면서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성민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면회를 오고 있는 그의 아내 이한나 씨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엄청 복잡해졌어. 정말 힘들어요. 늦은 시간 유치장을 찾은 이한나 씨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이후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렵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성민 씨, 엄청 후회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본인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진짜. 더 잘했어야 되는데 다 제가 좀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냥 지금 눈 떠 있는 동안은 그
사람한테 편지 쓰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수감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민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며 곧 영장 청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그의 처벌 수위 등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